안녕하십니까. 예, 221페이지요. 예, 예상 문제 다뤄봅니다. 여긴 말씀드렸지만 한 다섯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한다고 했을 때 실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무리하지 마시고 반타작 정도 한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맞추실 부분은 확실하게 맞추고, 뭐 어렵더라도 맞추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과감히 던지셔도 돼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실제 나오면 뭐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예. 1번 문서 분류의 원칙 옳은 것은, 자 그랬는데 뭐 이건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4번 보시면 간단한 내용으로부터 복잡한 내용, 이걸 점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종일점 상병 하면서 이제 예전에 외웠던 부분인데 그래도 문제는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자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해고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고 등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구제 절차입니다. 구제 절차,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죠? 부당해고 등이 있다. 부당해고 등이 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로 가죠.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뭐 여기에 제척기관에서 15일, 뭐 이러한 부분도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벌칙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칙까지 잘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문제를 보시면 서면으로 1번 통지를 해라. 2번, 예,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통지라서 한번 또 나오고, 예, 5번 보시면 기각 결정이 있다. 그럼 중로의 재심 신청은, 요거 물어봤네요. 그죠? 15일이 아니고 10일.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자. 이거 뭐 시험에 나왔지만, 6632수 하는 거예요. 6632수. 그래서 요 두 가지는 6개월 이랬죠? 계절적 월급 근로자. 아무 얘기 없으면 2개월. 이건 일용직이죠? 이건 일용직. 그래서 3번 보시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기간 정했다 그러면 2개월이에요. 2개월.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4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유예에 의한 해고 제한으로 옳지 않은 것. 해고의 절차인데요. 그 1번처럼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하고 뭐 이렇게 성차별하지 말고 뭐 한데, 4번 보시면 절차상 사용자는 50일 전까지 통보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노동조합. 그죠?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대표에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통보하는지 그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예, 보셨고. 5번 보시면,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절차. 요 이야기죠? 요 이야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숫자 물어봤네요. 3개월. 10일, 15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번입니다. 근로기준법령 및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임금체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린 것. 자, 우선 1번 최우선 변제, 그러면 급여는 3개월치, 퇴직금은 3년치죠. 예, 최우선 변제됩니다. 자, 두 번째 소멸시효.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소멸시효. 세 가지 패턴이죠. 1년, 3년, 5년. 그죠? 요거는 연차, 유급 휴가. 요거 국가 수가. 요건 나머지. 다. 그죠? 그래서 국가 수가, 국민연금 과원납급,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의 권리. 예.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2번 보시면, 이거 퇴직금 시효가 3년이다라는 걸 아주 쉽게 알고요. 14일 이내 지급해야 됩니다. 예. 여기, 재해보상에 관한 주요 서류는 몇 년간 보존해요? 이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는 중요한 네 가지의 3년짜리에 들어가죠. 근로자, 하수도, 어린이, 성희롱, 뭐 아무튼 남녀고용. 이쪽은 3년이고.
그다음에 재해보상은 기간이 끝나지 전까지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3년간 보존해라니까 5번이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질문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7번입니다. 노무관리하는 내용이다. 자, 요런 지문들은 요즘 이제 그 출제 패턴이고 요런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자, 1번 증명서는 사실대로 좀 적어줘라. 2번 휴가 이렇게 뭐 휴일근로 대신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수 있고 14일 이내에 일체금품 지급을 해야 되고 자, 4번 보시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후로 휴업한 기간 이런 기간 등은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출근하는 것으로 본다. 자, 우리가 이제 출근간주라고 하는 거죠. 출근간주 두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우선 일하다 다쳤다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하고 또애 낳는 출산 전후 관련해서 출산 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산 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 요두 가지는 출근한 것으로 봐서 내가 출산 휴가 90일을 받았다 그래도 그 기간은 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8할이 안 되지만 8회 이상 출근한 걸로 봐서 15개를 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거는 8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러면 그거 빼고 8할이 안 되면 1개월 만근한 거 하루씩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4번 지문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 그것도 다 틀린 게 아니라 그 앞에 두 개는 맞고 뒤에 것만 틀린 거예요. 지문 중에. 4번. 상시신명 그러면 개인형 퇴직연금 또 상시신명 그러면 취업규칙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8번입니다. 유급휴가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연차유급휴가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에요. 그죠? 뭐 이거는 결정을 하면 되고요. 1년 미만인 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에 유급휴가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80% 이상이다. 15일 유급휴가 주고요. 뭐, 요 내용은 잘알수 있고. 연차 유급휴가는 1년이죠? 1년. 3년 아니고. 뭐, 이것도 잘알수 있는 겁니다. 자, 9번입니다.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분 이상에 뭘 줘요? 통상임금이죠? 뭐, 이건 잘알수 있어요. 그죠? 해고와 관련해서 두 가지 형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있고, 그 다음에 예고, 해고 있는데, 요걸 포함해서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죠? 포함해서 예고를 하게 되고, 자, 어쨌든,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예고를 해야 되는데, 껄끄러우니까,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은 어디다 쓰고 평균임금은 어디다 쓰는지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휴업 뭐또 이런 그런 기관과 관련된 그뭐 임금 측정을 할 때는 거의 평균임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평균임금. 통상임금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해고수당이나 아니면 가산근로수당 정도만 통상임금을 써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거의 평균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자,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죠? 워낙 또 여기는 또 빨리 나가는 데다가 또 내용도 아니고 문제풀이가 조금 까다로울 수 그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분들이 그래도 가만히 계신 거 보면 아 이게 맞는 스피드다 이런 느낌 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혈액형이 좋으신 거 아닌가? 일단 뭐 이해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갑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휴업한다 그러면 평균임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휴업한다든지 육아휴직한다든지 뭐다 평균임금 가지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처럼 야간근로 이런 이제 가산근로는 통상임금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급한다 그러면 하루 반 그리고 전체 10분의 1을 넘지 않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 퇴직금은 평균임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임금을 이제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예요.
자, 10번입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뭐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3번 보시면 야, 임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너 얼마 일을 할 거며 뭐 소정 근로시간이죠. 언제 쉬고 뭐 이런 얘기들은 반드시 근로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서면으로 교부해야 돼요. 원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예, 11번, 최저임금액. 자, 올해 이제 최저임금액, 올해 최저임금법이 바뀐 게 이 문제죠. 3번 지문 보시면 예전에 지난해까지 10% 감액 적용하던 단감 근로자가 이제는 100% 다 줘야 돼, 올해는. 그죠? 그러니까 3번처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10% 감액해라 그러면 안 되죠 올해는. 그죠? 올해는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습 사용 중이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만 10% 감액합니다. 그거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100% 다 줘야 됩니다. 따라서 11번은 3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12번 보시면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다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번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줘요. 이걸 주지 의무라 그랬죠?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면 4번처럼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 500만 원 아니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저임금법령상 두 개의 벌칙이 있죠. 주지 의무 위반은 100만 원의 과태료. 최저임금을 아예 안 주거나 적게 줬다. 그러면 예,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죠?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시면 당연히 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 퇴직금은 사내 적립하는데, 이런 퇴직연금은 이제 사외 적립을 하죠. 그 급여를 보시면 퇴직금은 일시금, 나머지 이제 일시금 연금이고, 그 운용 주체를 잘 봐요.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운용주체가 되고요.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주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 볼까요? 선택지문 1번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확정급여형이라 그랬어? 확정기여형이라 그랬어? 확정기여형. 이게 이제 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번 잘못됐네요. 자, 2번 변경하려면 동의가 필요하고요. 자, 3번 보시면 담보 제공이 있어요. 담보 제공하고 우리가 중간 정산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중간 정산하고 담보 제공 차이점이 있죠. 중간 정산에는 있는데 담보 제공에 없는 게 전세금 6개월 요양 이런 거요. 기억납니까? 그래도 공부를 하신 거죠. 그죠? 이건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은 담보 제공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담보 제공도 할 수 있고, 중간 정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상시 10명이에요. 100명 아니고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했다 그래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자, 14번이요.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죠. 1번 퇴직급여 제도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습니다. 이야기고요. 1년에 30일분 이상의 2번은 평균 임금 나오셨어요. 그죠? 사용자 3번이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차등 두면 안 되고요. 그죠? 자, 15번입니다. 퇴직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1번 차등을 두지 말아라. 2번 보시면 이렇게 주택 구입 등 이런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미리 정산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정산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면 하는 거죠. 집 산다고? 그럼 중간 정산해서 가져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잘못돼 있고,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이요. 그죠? 그 다음에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자, 16번. 이제 요런 이야기가 이제 실제로 나올 수 있겠죠. 중간 정산 사유. 그래서 1번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 전세금 부담. 그죠? 전세금은 몇 번 한다 그래요?
한 번, 그죠? 한 번. 자, 그 다음에 부상요양은 6개월입니다. 예, 3번. 예,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은 몇 년이에요? 역산? 5년이죠.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되어 있고, 뭐,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렇습니다. 178, 179. 보시면, 그, 중간정산제도하고, 중간정산 사유하고,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를 정해놨어요. 그죠? 그 두 개를 비교하신 거예요, 지금. 비슷한 듯 하지만,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요양이라든지. 그래서 그 차이를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다시, 예, 230페이지로 갑니다. 17번이요. 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건 이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휴직기간인 1년 똑같고요. 연장 근로도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능한 겁니다. 주. 그 다음에 육아, 3번 잘 보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아, 나 근로시간 단축을 하겠다. 그죠? 내 자리 없어질까봐 나 나와서 책상이라도 닦고 들어가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용해야 한답니다. 이건 다 한다예요. 그래서 3번이 잘못돼 있어요. 허용할 수 있다 아니고 허용해야 돼요. 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신청해야 되고 반반 간다 그러면 허용해야 되고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허용해야 한다. 그죠? 자, 그 4번 시간을 보시면 예, 15시간 이상 3시간 이하. 자, 5번 보시면 평균 임금 요 5번 질문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평균 임금을 산정. 왜냐면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에 에,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될 일이 이제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공교롭게 육아기 단축하다가 퇴직하면 또 휴업하면 그러면 평균 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평균 임금 계산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평균 임금은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유 이때 뭐 퇴직을 한다. 근데 요 기간이 지금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하고 있어요. 단축하고 있으면 주 15시간 뭐 30시간 이내니까 급여는 어때요? 낮겠죠. 그죠? 평균 임금이 낮겠죠. 근데 요 퇴직금이 요때 되면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그 사유 발생일 이전 얼마 것만 써요. 3개월 것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퇴직 평균 임금을 산정하면 어떨까요? 평균 임금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부터, 여기가 만약에 시작점이다 그러면 사유는 여기서 발생했지만 여기서 3개월치를 끌어와야죠. 이건 포함되어 안 돼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 산입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17번은 3번과 5번이 다 틀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예, 성희롱 금지 예방 옳지 않은 거. 1번, 성희롱 예방하고, 이런 교육해야 되죠? 그래요. 전화도 옵니다. 교육하셨어요? 우리 뭐 교육센터 어딘데요? 뭐 이렇게, 예. 해야 돼요. 예. 서류는 얼마 보관하라고요? 3년. 고의가 잘못됐네. 1번. 그죠? 예. 나머지는 뭐 쉽게 접근이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인사 노무 관리. 자, 1번이요. 배우자의 출산휴가 지난해 바뀌었죠?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자, 2번 보시면 최종 3월분의 임금이나 3년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분 최우선 변제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예. 자, 4번 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자협회 가입할 수 없다. 아니죠? 어디까지는 가능해요? 중노위에 재심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여기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있다 그 얘기. 예. 그 다음에 20번은 뭐 그냥 단편적인 문제죠. 2번 보시면 경비의 일부분이 아니고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을 때
노동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부분, 주된 부분, 뭐 이런 차이고요. 그건 뭐 한 번만 보시면 되고, 21번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네, 총회는 매년 하고요. 회계감사는 6개월마다 합니다. 왜 이렇게 6개월마다 회계감사를 자주 하냐면 조합비로 움직이니까 조합비, 근로자 그 피 같은 돈이니까 제대로 썼는지 이렇게 자주 들여다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3번처럼 권리도 제한되고요. 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즘 이제 복수노조가 인정이 되니까 내가 먼저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순위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네, 접수를 누가 먼저 했느냐 이걸 가지고 해요. 접수. 접수. 그래, 신고증 교부 시점이 아니라 접수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고증 딱 들어오면 접수 그 시간까지 다 써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신고는 시장한테 가죠? 근데 연합단체나 두 개 시도에 걸치면 고용노동부 장관. 두 개 시군에 걸치면 시도이사.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2번부터 이제 산재 문제 좀 보도록 하죠. 산재 좀 이렇게 구분하셨나요? 산재? 예. 항상 좀 가까운 데서 문제를 풀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요 여덟 가지는 아주 기본이니까 정리를 해달라 그랬고, 산재는 어느 때 봤냐면 업무상 재해요.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부상, 질병, 다 낫고 장애가 남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면 요거를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죠. 부상 또는 질병이 있으면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치료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요양 급여. 요양하느라고 회사에 못 가면 휴업해야 되죠.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평균급여의 100분의 70이니까 너무 작아요. 일정 기간 지속이 되면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고, 두 번째 패턴은 이제 장애와 관련된 부분. 자, 장애 시에 받는 건 아니에요. 장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치료가 다 끝나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 근데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 감소가 나타나게 되면 이걸 우리를 장애라고 하는데 그 장애의 판단은 언제 하는 거예요? 치유되고 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 시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장애가 오면 장애급여. 직업 재활하게 되면 직업 재활급여. 그리고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 급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병 급여를 이야기할 때 요양 급여를 받던 자가 치유되고 나도 이 간병이 필요하면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장애 급여를 받던 자가 간병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망 시에 받는 급여 두 가지가 있죠. 뭐 유족에게는 유족 급여를, 장제를 지내는 자에게는 장의비를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덟 가지 색깔별로 잘 구분해서 화살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1번입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한다. 그죠? 예. 그 다음 보험 관계는 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을 한다. 소멸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이 된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성립 소멸 이것도 전체적인 패턴으로 정리 좀 해달라 그랬어요. 요 관련된 질문은 꼭 시험 질문에 이렇게 여기저기에 들어있어요. 4대 보험에 다 같이 적용이 되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인 자격의 취득과 소멸, 취득과 상실이 되겠죠. 요 이제 개인 자격에 대한 이야기고, 사업장이 성립되고 또 없어지는 거 소멸.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언제부터냐? 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내 병원에 오늘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유효하냐 그 얘기예요. 자격이 사망한 날까지 유효하냐, 사망한 날에 다음 날에 상실이 되느냐, 아니면 사망한 날에 상실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취득과 성립. 그러니까 아무튼 받아들여지는 입장은 무조건 그날이에요. 상실과 소멸은 무조건 그 다음 날입니다. 근데 요 상실과 소멸은 예외가 있죠. 그날 하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날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우선 뭐, 예, 수급권자도 있지만 적용? 제외자가 해당이 된다든지, 수급권자가 된다든지, 뭐, 피부양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쪽에 소멸시켜버린다든지, 그죠? 보험관계의 소멸,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날. 그래서 이거는 전체 패턴으로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번, 뭐, 1번, 2번, 3번, 이런 질문은, 뭐, 암기가 아니라, 아, 요 패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신고는 언제 하느냐? 예, 건강보험과 산재는 14일 이내에 합니다. 15일이 아니고 14일 이내. 자, 23번입니다. 아, 보험급여에 대한 내용이다. 자, 여기 이제 볼까요? 1번. 간병급여는 뭘 받던 사람이 받아요? 요양급여를 받던 사람이 받고, 치유되고 나서 받는다. 맞죠? 휴업급여는, 예, 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이죠. 그래서 이 평균임금 100분의 70. 예.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3번 직업 재활급여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뭐 이렇게 필요한 자가 받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뭐 이렇게 되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상병보상연금을 받죠. 그죠? 받는데 이 급여는 요양급여 대신 받은 거예요? 휴업급여 대신 받는 거예요? 휴업급여 대신 받는 거죠. 그죠? 예. 휴업급여 대신에 받는 겁니다. 자, 예. 그 다음에 4번 예, 보셨고 그렇죠. 그 요건은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려요. 지금 이제 뭐 이게 이제 3년이 아니고 2년인데 그 요건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아, 2년이 지날 것. 그 다음에 폐지일 등급 1에서 3등급에 해당할 것. 그 다음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 이런 요건이 다 해당이 될 때 이걸 줘요. 이 요건은. 그래서 이제 그 숫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고 중요한 건 요거 대신에 받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휴업급여 대신에. 그래서 이제 4번은 잘못되어 있고 5번 장해급여는 치유된 후에 받는 거죠. 치유된 후에 자,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제 24번 문제 이제 옳은 것은 해서 풀어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요. 1번 휴업급여는 기준임금이 뭐예요? 평균임금. 근데 통상임금 잘못되어 있죠. 장애급여는 치유되고 나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맞고. 3번, 간병급여는 장애급여를 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 없죠, 화살표가? 이렇게 오고 있죠?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잘못되어 있고. 4번,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받는데 뭐 대신 받아요? 휴업급여 대신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4번도 잘못되어 있죠. 5번에 직업재활급여에는 뭐 당연히 재활운동비가 포함이 되죠, 맨 마지막 줄에. 그래서 사실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좀 까다로울 수 있고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을 주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합니다. 예. 자, 25번이요. 고용보험법령상의 용어. 일용직 근로자 1개월 미만. 그래서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안 돼요. 월 60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만도. 근데 생계를 목적으로 하면 또 그것도 허용을 해주기도 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거기 4번 보시면 실업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 이야기할 때,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4번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돼요. 5번처럼. 이렇게 직업인정기관의 장이, 아, 이거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력서, 명함 이런 거 이제 갖다가 주죠. 자, 26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적용제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패턴을 달리한다 그랬죠. 올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64세가 되면 고용보험료 안 내고 65세가 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안 받았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죠? 다 그냥 다 적용해 줍니다. 돈도 다 받고 다 적용해 줘요. 다만 65세 이후에 취업된 자만 안 돼요. 자영업 개시 안 되는 요자만 실업급여 혜택 안 해주고 나머지 계속 내 60세 취업해서 67세가 돼도 그만둘 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올해 달라진 겁니다. 자, 2번, 예, 80시간이 아니고 60시간이죠? 네, 2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뭐, 쭉 보시면, 자, 뭐, 나머지, 예, 27번입니다. 고용보험사업의 종류가 아닌 거, 유족급여는 산재였었잖아요. 그죠? 5번에 유족급여는 산재, 여기, 산재. 자,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사업 중 취업촉진수당이 아닌 건 뭐냐? 우리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취업촉진수당하고 구직급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아서 받는 게 구직급여고, 취업촉진수당은 일을 빨리 해서 취업을 해라. 그러면 남아있는 돈 내가 줄게. 뭐 이런 게 이제 조기재 취업수당,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거. 그게 조기재 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요거는 취업촉진수당이고, 나머지 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구직급여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1, 2, 3, 4의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단편적인 문제라서 한 번만 정의를 하시면 뭐 틀리지 않아요. 자, 29번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가입자는 뭐 사업장, 지역,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뭐 이런 것들이죠. 그 5번에 보시면 임의 계속 가입. 가입기한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내가 더 가입할게.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내가 돈도 뭐 60세 넘어도 뭐 계속 수입이 있다. 근데 나중에 연금을 좀 많이 받고 싶다. 아, 그럼 나 사실은 60세 미만까지가 의무 가입이잖아요. 60세가 넘어도 아, 나 더 낼게. 더 낼게 인정 좀 해달라. 그러면 나중에 연금이 좀 늘어나겠죠? 이게 임의 계속 가입이에요. 이런 걸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하고, 그러면 언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하느냐, 임의 계속 가입은. 예, 요건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입니다. 내가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날부터가 아니라, 그게 수리된 날. 다 해서, 괜찮아, 오케이. 딱 이렇게 수리된 날부터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예, 잘못되어 있어요. 자, 30번입니다. 국민연금 법령상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60세가 됐다. 그러면 60세가 된 날에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소멸과 상실은 그 다음 날이에요. 무조건 그 60세 이런 얘기 없죠.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사용관계가 끝났다. 사용관계가 끝났다. 사용관계 있어요? 없죠. 그럼 그 예. 사용관계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3번이요. 적용 제외자, 뭐 가입 대상 제외자. 이런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그날이죠.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다니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거기다 맞추셔야 돼요. 네 가지를 거꾸로 맞추. 자, 4번. 예. 사용된 때 그날 취득하고 사망하면 그 다음 날 상실한다. 뭐 이런 이야기. 예.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이에요. 건사는 14일, 고국은 6월 15일.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자, 31번이요. 국민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장의 빚이요. 1번에. 예. 자, 32번이요. 국민건강보험료. 여러분들 직장인들 국민건강보험료 내지요? 직장인하고 지역 건강보험하고 차이가 뭐래요? 요율이 정해지면 지역은 다 내죠. 본인이. 직장은 사업자가 50% 내주죠. 1번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월별 보험료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얼마 내느냐 그 얘기예요. 보수 월액 뭐 월급에 얼마가 보험료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뭐 보험 요율이 있죠. 그럼 보험 요율을 곱해서 나온 그 금액을 냅니까? 그 금액의 반을 냅니까? 반을 내죠.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아주 쉬운 이야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놓으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각하는 것만큼 지문이 이렇게
그러니까 낯익질 않아요. 굉장히 낯섭니다. 예,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 1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3번 보시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요. 예. 자, 그 다음에 33번 예, 불복. 이거 꼭 하시라 그랬죠. 불복. 예. 네, 33번. 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심사 청구 재 심사 청구 요거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어디다 하느냐 그 얘기죠. 이거 어디다예요? 어, 공단에 하죠. 이거 어디예요? 재심사위. 이렇게만 해놓으면 너무 쉽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예, 심사관에게 하고 그래서 요게 심사위가 되고 요거는 요 건강보험의 경우에요. 요거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한다. 이게 다죠. 이게 다. 이게 다예요. 예. 근데 여기 이제 10회 또 나오고 11회도 지문이 나오고 뭐 최근에도 나오고 그래서 좀 까다롭습니다. 예, 1번 보시면 보험급여에 예, 불복이 있다. 산재. 그럼 어디로 가요? 산재, 보험급여, 불복. 공단으로 가죠. 근로복지공단으로 갑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다. 여기에 불복이 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재심사위원회로 가죠. 근데 뭐 잘 보시면 긴데 산업재해보상보험 2번에 심사위원회요. 재심사위원회. 2번에 2번에 지문이 심사위원회요. 재. 그거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재심사위원회로 가야 되니까. 2번이 잘못됐고. 자, 3번 고용보험은 어디로 가요? 심사관에게 가죠. 국민연금 어디로 가요? 국민연금 공단으로 갑니다. 공단의 심사에 이가 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재심사위원회. 5번 보시면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간단한데 뭐 그렇지 않고는 뭐 답내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것도 이제 기계적으로 그래서 문제를 거기다 이제 맞춰서 거꾸로 빼내. 자, 33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5년 하면 뭐예요? 국과수가. 예, 그 3번에 있네요. 국민연금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가입자 등의 권리는 몇 년? 5년. 그죠? 자, 35번 문제입니다. 4대 보험의 소멸시효. 이거 똑같은 이야기네. 국과수가 몇 년? 5년. 3번. 예. 자, 36번입니다. 4대 사회보험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또 얘기네요. 요 얘기. 그죠?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는 공단. 맞죠? 고용보험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관. 맞죠? 3번에 건강보험은 공단. 4번에 국민연금은 공단. 예, 5번에 산재에 대한 재심사는 재심사위원회. 근데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잘못돼 있어요. 그 해설도 그냥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재심사위원회죠. 예. 그러니까 여기 기계적으로 보시면 뭐 여기서 아무리 꼭 안 오든 예, 여러분들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이요. 의무사항 중 주지의무. 주지의무라는 게 뭐냐면 최저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근로자가 좀 알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액도 주지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적용 범위 뭐 이런 것들 다 주지하죠. 근데 이 양반 급여가 100원인데 실제로 이 100원 안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말아야 될 돈이 10원이 들어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95원이라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산입되지 말아야 될 10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 최저임금 측면에서 보면 90원밖에 못 받은 거죠.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공개하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알려줘야지. 예.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아니라 이건 잘 알아요. 산입되지 않는 거. 그래 어떤 게 산입되지 않느냐? 비정기적으로 받는 거. 정기적으로 받는 뭐 급여 외에 뭐 자격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는데 비정기적인 거. 대표적인 비정기적인 게 결혼수당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 뭐 결혼하면 금 다섯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런 건 매달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건 빼고 급여 계산을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이거를. 2번. 38번이요. 산재보험보상 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 이건 이쪽이네요. 그죠? 자, 옳은 것은이에요. 상병보상연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건 뭐 대신 받았어요? 휴업급여. 그러니까 1번이 잘못돼 있어요. 직업재활급여가 아니고 휴업급여입니다. 자, 2번이요. 휴업급여는 기준임금이 뭐라고요? 평균임금. 맨 구액이에요. 잘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3번 장애급여는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줘요? 아니면 장애가 판정되면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에 잘못된 거는 요양 중에 주는 건 아니죠. 요양 중에는 치료를 받아야죠. 다 끝나고 나서 줘야 되니까 3번도 잘못되어 있고. 4번 간병급여는 장애급여를 받은 자만 이거 받는 거 아니죠. 그냥 치유돼서 장애가 있든 없든. 근데 장애가 있으니까 간병이 필요하겠죠. 실제는 뭐 중증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표현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꼭 장애를 받는 자, 이렇게 장애급여 받는 자라고 하지 않았냐면 소송 중인 자들도 이걸 못 받고 있어. 확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못 받아도 이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법제도가 개정이 됐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장애급여를 받는 자 중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이게 4년 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법에도. 자, 5번 요양급여는 이렇게 지급을 하죠. 5번이 맞아요. 예. 자, 39번 노동조합 전임자. 전임자는 노동조합 일만 하죠. 업무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자죠. 그러니까 1번처럼 단체 협약 또 사용자 동의가 있다 그래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느냐 안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해요. 예. 그래 전임자예요. 1번이 잘못돼 있고. 그러니까 2번처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5번처럼 예, 급여 달라고 이렇게 뗐으면 또 안 돼요. 그렇다고 사용자가 일 안 했다고 노조 활동 제한 둬서도 안 되죠. 3번처럼 뭐 쉽게 할 수가 있고 하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40번의 구제 명령 관련된 부분이요. 이것도 자 1번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법적 사고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우선 답부터 보면 4번에 노동위원회에서 3개월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지면은 부당해고니까 원칙복직 이유 없으면 기각을 해요. 그 기각 결정이나 구제 명령은 중로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지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판결을 유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근로자가 갔어요. 너 갔더니 부당해고네. 그래서 원칙복직 판결을 딱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야지 계속 내가 원칙복직의 그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거지. 만약에 그 효력을 딱 정지시키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러면 중로에 재심청 딱 하는 순간 효력이 딱 정지돼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되잖아요. 이러면 근로자가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지문일 수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정지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면 또 안 돼요. 그 3번 지문 같은 경우 때문에 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재판은 더 이상 포기한 거니까 확정되는 거죠, 그죠? 확정이 됩니다. 자, 예. 41번이요. 임산부 보호. 요건 올해 새로 생긴 거니까 꼭 기억을 해달라 그랬죠. 법이 개정된 거는 뭐 거의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요거죠.
한 명, 두 명 이상. 그래서 기간은 한 명, 예, 90일, 120일. 예, 여기에 이제 산 후에 배정은 45일 이상, 60일 이상. 그 다음 유급 휴가 기간은 60일, 예, 75일이라 그랬죠. 예. 요게 이제 올해, 예, 두 명 이상, 아,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가 이제 좀 보강이 된 겁니다. 복지적으로. 예전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똑같았는데, 이랬는데, 이제 두 명 이상이면 이쪽 보셔야 돼. 올해 생긴. 자, 이렇게 보셨고요. 조금 쉬셨다가 회계 관리와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